친구들과 막대기로 지를 쫓곤 했는데 한 번은 큰 지를 발견하고 복도를 따라 코너 끝으로 몰았다. 지가 이제 도망갈 데가 없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날 공격했다. 이제 지가 나를 쫓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일화를 자신의 인생 교훈이라며 종종 언급하고는 했는데요. 이 교훈이 어째 현재 푸틴의 상황과 꼭 닮아 보입니다. 푸틴은 이 일화 속 지처럼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7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성공하자 푸틴은 자국민 징집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원령이 전투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부분 동원령에 서명했다. 오늘부터 시행될 것이다. 한때 KGB 요원 출신, 뛰어난 전략가로 불리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가 마침내 동원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동원령이 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해군에서 37년간 복무하며 미군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전투사령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21일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군 동원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려는 러시아 예비군이 결국 총알받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군 동원령은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동원 병력이 장비 및 물자, 훈련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징집 병사들의 복무 개월은 12개월인데요. 30대 초반까지 예비군은 부대에서 약 6개월만 생활하고 전술훈련을 숙달하기도 전에 전역합니다. 스타브리디스 사령관 또한 러시아 국방부의 예비군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러시아 예비군의 체계적 훈련이 거의 없고 현역병과 연계한 임무나 장비 유지, 보수 능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전투력을 기대하기엔 무리일 수밖에 없죠. 더욱이 동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2000년대 초까지 경제 위기가 지속됐습니다. 동원 장비와 물자 관리 체제를 포함한 군사 동원 시스템이 와해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본격화한 국방 개혁은 현역 장병 부대에만 집중됐죠. 동원 전력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상 병력을 동원한다 해도 이들을 수용할 부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계 병사 단위로 보충될 수밖에 없는데요. 즉 동원된 병력은 동부 및 남부 전선에 투입된 부대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기존 부대원들과 전투에 필요한 팀워크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신병 절반 이상이 첫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서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의 전투 의지 고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이지움 지역에서 10여 통의 러시아 병사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편지에는 전투 의지가 고갈됐으며 상부의 강제 전역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사령관에 따르면 과거 아프가니스탄, 체첸, 시리아 등에 참전한 군인들은 참혹한 전쟁 경험 때문에 전역 후 다시는 군대를 떠올리기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소련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1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89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소련의 몰락을 재촉한 침공이었습니다. 22일 SNS에는 생사를 뜯기는 심정으로 가족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러시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기약 없는 생이별에 대다수는 울음이 터진 모습. 러시아는 이번 동원령에 대해 예비군 2,500만 명 중 1%, 약 30만 명이 전선에 투입되고 이들은 직업군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갑작스러운 동원령에 러시아인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